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규명에 실패하면서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를 사전에 정부 관계자가 인지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서 제소자에게 제소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공식화했던 추미애 장관. 15년 만에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에 전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를 설득하지도 못했고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하다 폭행과 감청 문제 등 논란을 야기한 데 이어 검언유착 의혹 규명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추 장관 책임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장관이 허황한 음모론을 믿고 확증 편향에 빠져 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란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화는 보도 뒤 이뤄졌고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으며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도 뒤 통화는 맞지만 관련 내용이 있었고 보도에서 한동훈 이름이 언급 안 됐는데 이름이 나와 의구심이 들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널A 사건의 다른 축인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MBC와 제보자 X, 친정부 인사들의 공작이자 권언유착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법인카드 사...